대통령실이 어제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꾼 무늬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과 공보기획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인데 본질부터 틀렸습니다. 국민께서 요구한 인적쇄신의 본질은 검찰 출신들에게 휘둘린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난맥에 총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인사, 총무, 법무, 공직기강 등 검찰 출신 비서관, 즉 육상시 검역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포장지만 갈아 끼우고 보여주기식 감찰로 애꿎은 실무자만 50여 명 옷을 벗겨서는 그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당장 대통령실 내부부터 실무진을 재물로 삼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공화기작이 없는 쇄신은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아집에 가까운 검핵관 지키기부터 벌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호 속에 검핵관이 자리를 보전한 사이 대통령실은 외교 결례와 의전실책을 또 반복했습니다. 수석기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애도한 글에 이름을 틀리며 외교 망신을 당했고 대통령 피해 현장에서 입은 새 민방위 복에는 대통령 표차를 달아 의전, 경호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집을 계속 고집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건, 사고는 계속 앞으로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하루속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당의 총의를 모아가겠습니다. 여당도 더는 발목 잡지 말고 국민과 고객을 위해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